와우. 아피정이. 이게 뭐라?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에이씨 노트리면은 불리하죠. 좋아. 존나 불리해요. 지는 조합 그냥. 자로 라이트 패드는 포기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지는 조합. 지는 조합이다. 그럼 상대가 만약에 나보다 티어가 낮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살려야 돼. 살릴 줄 알아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노틸이 스킬을 썼으니까 노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노틸이 여진이 터져 있으니까 바로 애쉬를 노려줌으로써 애쉬가 자유롭게 바드를 때릴 수 없고 레벨은 높지만 딜견은 손해볼 수 있는 거를 유도한 거죠. 이거 진짜 때려야지. 자, 포션 두 개 다 먹어주고 침착하게 빠지면서 불리한 조합이지만 살임으로써 이겨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살이니까 상대방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지.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낚아채서 불리한 조합인데 이겨낸 거죠. 여기서 방금 킬각을 안 봤어도 돼요. 안 보고 그냥 적당히 그냥 노틸 피만 깎아놓고 G타이밍만 잡았어도 도깽이만 사오면은 나쁘지 않은 이득이에요. 원래 라인전은 서포터가 다 하는 거예요. 서포터가 다 만들고 이제 원딜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게 킬이 나오냐 안 나오냐. 라인 안 좋죠? 봐봐. 지금 미니언 죽는 거 봐봐요. 몇 마리 죽나? 봐봐요. 라인 안 좋죠? 봐봐 몇 마리 죽는지. 봐요. 바드가 죽인 거고 두 마리 죽을 거야. 두 마리. 그죠? 요거는 방금 안 죽었던 건데 내가 먹은 거야 그냥. 그죠? 안 죽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죽지. 라인이 안 죽게 잡혀서 앞에 나가 물리면 죽는 건데 탭보다 안 죽어. 탭보다 안 죽어요. 이거 한 마리 죽었지? 두 번째 라인 이거 몇 마리 죽어요? 네 이거를 굳이 나가서 죽어줘요. 그럼 라인 다 놓쳐. 굳이 이거를 나가서 라인 먹겠다고. 대포 지었죠? 도망갈 준비야. 걸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포 지운 거는 라인 빨리 밀고 걸고 싶다. 이거 나쁘지 않았죠. 주도권이 킬을 먹었는데도 없는 이유는 조합이 밀리니까. 이건 일부러 물려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살러스 왔죠. 일부러 거리를 주는 거야 아쉽게. 노틸은 잡은 거니까 애쉬를 노려줘야지. 아비 이즈가 주도권 잡을 수 있는 원딜은 없지만 이즈가 이제 초반에 포킹을 먼저 때리고 시작해. 만약에 내가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요쪽 진영에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포킹을 두 대 맞추고 시작해. 그리고 서포터 상성이 유리하거나 서포터 상성이 불리하더라도 포킹을 좀 때리고 시작하면은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지. 혹은 만약에 지금 서포터가 이즈 카르마고 카르마인데 뭐 이쪽이 뭐 쓰레쉬 이런 거 나왔다. 애쉬 쓰레쉬. 그럼 이즈 카르마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딜이 불리하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바드 노트리면은 사려야 돼. 괜히 라인미다 끌리면 가요. 다들 로밍 갔다가 오잖아. 이러면 좀 사려야 돼요. 방해건보다는 곡괭이 올리는 게 나아요. 예전에 야 이거 알려줄게. 왜 광해건 안 올리고 곡괭이 올리는지 알아요 님들? 예전에는 룬을 그거 들었잖아. 도벽을. 원래 이지가 도벽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도벽이 뭐야. Q를 포킹해서 돈을 뜨는 거잖아. 살리는 플레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정복자잖아. 정복자는 포킹이 아니야. 스택을 쌓아서 때려야 돼. 그럼 뭐가 더 잘 어울리겠어. 그때그때 어울리는 템트리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더 잘 어울리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뭔가 계속 불리하죠. 계속 뭐 맞추고 피가 없고 이런데도 뭔가 계속 불리한 게. 완전 터졌죠. 이건 좀 고급 기술이라 따라하면 안되고, 이거는 이제 노틸이 그랩이 없으면은 내가 무빙으로 평타만 맞으면 되니까 주사기 한거죠. 이러다 그냥 뒤져버릴 수도 있어서 하지마세요. 탁세이! 우리도 할수 있는거 알려달라고? 아유, 님들이 할수 있는거 그래 알려줬잖아요. 그 뭐야, 그거에서 그 부캐에서. 이거는 근데 본캐잖아. 그럼 다이아에서의 플레이를 알려줘야지. 근데 이거 내가 왜 강의하고 있냐? 강의 영상 아닌데? 강의 아까 끝났는데? 너무 티나죠 이거는? 그냥 진짜 너무 티났지? 너무 티났어 방금.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냄새가 너무 났어 진짜로. 아 뭐야, 미니언 두 마리 죽었어. 이상하게 근데 미니언은 밀리죠. 어쩔 수 없죠. 정글이 바텀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님들도 같은 조건에서 정글이 상처난가 그럼 바텀에 져야 돼. 그럼 진 게 님들 잘못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긴다? 그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진짜 본인을 진짜 스스로 높게 평가해줄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라인전을 이긴 모든 사람들은 정글이 바텀을 안 왔잖아. 미드가 내려오긴 했는데 미드가 내려온 건 정글이 봐줘서 여유가 나서 한 번씩 온 거잖아. 근데 상대 정글은 계속 주변 돌고 있었고. 이거는 님들이 진짜 어우, 상성도 밀리고 리신도 안 봐주는데 이렇게 라인전 했다? 그럼 어우, 인정이야 그냥. 급하는 당신의 캐리를 일 확률이 높아요. 버틴 것도 캐리입니다. 안 돼! 아, 전령 타이밍에 맞춰서 더블킬이라 이거 완전 이겼는데 이거? 피지가 안 보이죠? 피지가 안 보이죠? 이상하죠? 피지가 왜 안 보일까? 갑자기 아래쪽 미드에서 올라오면은 바텀 왔다 간 거고, 이 중간에서 오면은 나인가 집 갔다 오고. 한 미드 정글 다 터져서 원딜로 캐리 가능하냐고요? 안 되죠? 많이 되는 소리네. 그러면은 님들 정글을 하는데 탑 미드 바텀이 터졌어. 그럼 정글로 캐리가 가능해? 그럼 미드라는데 바텀하고 정글하고 탑이 다 터졌어. 미들 캐리가 가능해? 안 되지. 그럼 바텀은 더 안 돼. 바텀은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캐리하기. 안 돼요. 근데 다른 걸로 DJ 김성 유튜브 구독권. 아씨 말하다 죽었네. 반대로 탑 바텀에 터졌을 때 미드 정글은 캐리할 수도 있겠다. 미드 정글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미드 정글은 할 수도 있겠네. 0킬 피지한테, 궁도 없는 피지한테 다이브 당해서 죽는 게 언딜이에요. 근데 뭘 캐리를 해, 캐리를 하겠지. 만약에 탑미드 주는 거 다 터졌는데 원딜이 캐리한다? 그럼 원딜이 캐리한 게 어떻게 캐리한 거냐면 바텀에서 나 혼자 캐리한 게 아니라 내가 게임을 연장시키는 거야. 내가 상대한테 안 잘려주고 타워를 막음으로써 게임을 계속 연장시켜. 계속. 그러면 그동안 상체가 크겠지? 그러면 그때 이기는 거야. 다 같이 세져서. 그렇게 하면 원딜 캐리지. 근데 원딜이 막 멋있게 캐리한다? 이거는 받쳐주는 애들이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지금 메타에서는.
버티는 거지 그냥 꾸역꾸역 끝까지. 아 맞는 건데. 딱 타이밍 아닙니까 이거? 딱 위에서 좀 싸우고 있을 때 딱 미드 테러 타이밍. 완전 테러 타이밍. 거의 그르르급. 얼건 나왔네. 게임은 이길 것 같죠? 초시기에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란 팔고 안 팔아도 나오겠네. 왜냐면은 피즈 궁이 맞았을 때 바드가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안 잘리면 이기는 게임이라. 요즘 얼건이 좋아요. 얼건 좋...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뭐가 더 좋은데? 뭐가 이렇게 불리하냐 근데? 열심히 싸웠는데? 그니까 이게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끝까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방금 뭐가 불리했냐? 이럴 리가 없었는데? 저 따이면 게임 불리해지는데. 따이면 게임 이상해지는데. 아 피즈 존여 있네. 나이스. 야 살려 잘한다. 상대가 치감을 안 간 게 완전 실수였다. 되게 잘한다. 이주 누구냐고요? 아 이주는 저예요. 네, 이주는 저예요. 이걸? 이걸 때린다고?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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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디 갔어? 야 피즈를 잡아야 돼 피즈. 저 얄미운 녀석. 요즘에 잘 좋은 언딜이야? 무난하게 하려면 진이나 리포? 오, 클라스 뒤지는데. 와우. 아, 피정. 와! 피지야! 어? 뭐해?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킬 따고 싶어가지고. 야, 빨리 미드 밀고 끝내자. 불안해 게임. 마나가 좀 딸리는데 괜찮겠지? 아 나 분 날렸는데 좋은 거 없구나. 야 이거 되겠어 이거 다리오스.
야야야 잠깐 잠깐만 야 이거 데리고 못해. 야 안무들 아이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어. 아이 관문을 깔면 어떻게 임마 뒤질 뻔했잖아. 어? 적의 안쪽을 파괴했습니다. 야야야 뭐야 거 내가 궁 맞춰놨는데 에이 나이씨 나이스 야 욕먹자 욕 나왔다 방어력 좀 올리자고. 아 꾸르메가 좀 없냐 왜 이렇게 이거 꾸르메 많은 맵 아니 많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 꾸르메 이거 바다 맵 아니야? 아 바위 맵이구나. 아 꾸르메가 너무 없다 이게 바다 맵이 나와야 되는데 꾸르메 없나 꾸르메? 야 꾸르메 좀 먹고만 안 되냐? 아 그냥 가자? 나 꾸르메 먹어도 돼? 나 꾸르메 먹으러 간다? 꾸르메 먹으러 가? 아 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먹어? 기다려? 눈 좀 긁는다고? 알았어. 야, 쟤 눈 긁는데. 야, 봐도 눈 긁는데. 끝났네. 죽여봐라. 죽여봐라. 나 죽여봐라. 이렐리아가 좀 포기를 했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본캐 할때 진지하게 좀 할게요. 다음판부터 진지하게 좀 할게요. 아